할렐루야. 오늘은 묵상했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효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마노아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의 이야기는 기드온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말을 듣고도 마노아는 그를 위해 염소새끼를 잡아 준비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마노아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를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려고 하는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번제는 짐승 전체를 불살라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마노아에게 찾아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 할지라도 마노아는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라고 선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이와 같이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마노아는 깨닫지 못하고 이번에는 재차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알려주면 자기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고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기묘자, 다시 말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며 마노아가 곡식 제물과 함께 새끼 염소를 바위에 여호와께 드렸을 때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올라와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묘자는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지식 안에, 다시 말해 우리라는 범주 안에 하나님이 가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마누아의 가정에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엎드리지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얼굴을 땅에 두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격하십시오. 나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비밀이고 기묘자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해이자였던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여호와의 사자와 나누는 대화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매일의 삶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 매 순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